좋아. 집중이야. 와! 오! 은지 씨, 그 야구장의 꽃이 또 시구잖아요. 그럼요. 아니 시구 하셔도 되는데. 그럼 야구 여신 한번 해볼까요? 예, 야요. 예. 아 근데 지금 우리. 리더분 지금 올 시간 다 됐는데 오늘 만나는 장소가 어딘지 알아요? 아니 오늘 이 장소 네. 맨 위 꼭대기층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 이 건물 꼭대기에서 기다리신다고요? 네네. 국민의 대변인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밤낮없이 달려나가는 리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부산진구의회의 수장. 오늘 리더의 품격에서 함께할 리더는요. 장강식 부산진구의회 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더의 품격에 오늘 이렇게 초대되어서 영광입니다. 특히 우리 MC계의 절대 강자이신 우리 김대희 MC님과 우리 문은지 MC님과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기쁘고요. 오늘 6한 방송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좋은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이력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또 과찬을 또 시작부터 감사합니다. 아, 절대 강자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잡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의장님 오늘 저희가 만난 이 장소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그 체험거리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이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이 자리를 좀 알려야 되겠다. 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제가 장소를 이곳으로 섭외를 했습니다. 네. 1974년도에 유경수 여사가 이곳에 어린이회관을 만들게 되었는데 네. 아, 48년 됐군요. 오래됐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에 이제 그는 한 7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리뉴얼 공사를 크게 했습니다. 네네. 해가지고 과학적인 부분들, 특히 창의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이 교육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여기 지금 접목을 시켜가지고 네.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서 이제 어머니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느냐 맘카페라고 있는데 네. 이 맘카페에서 자녀들과 가장 가고 싶은 것이 어디예요? 물어보면은 당연히 네. 어린이 창의가 여기가 1등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놀이공원이 아니라? 예. 그런데 사실은 자녀들을 데리고 이곳에 한번 와서 한두 시간만 같이 다녀보면은 네네. 우리 아이가 막 똑똑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창의적으로 네. 또 이 프로그램이나 게임들이 아주 재미있게 잘 되어 있고 과학적으로 네.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우리 부모들과 같이 가족끼리 와서 힐링도 되고 예. 그래서 정말 좋은 장소인데 제가 이 자리를 좀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은 네. 뭐 꼭 우리 부산 진구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이런 체험관이 확장되어서 대한민국 그렇죠. 어린이들이 네. 정말 창의적으로 세계의 대한민국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기성세대들의 숙제지 않겠냐.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멋지죠. 혹시 무료인가요? 예, 여기는 오면은 전적으로 무료입니다. 아, 무료예요? 신청을 해가지고 네, 예약하면 예약을 하게 되면은 뭐 모든 부분을 다 그렇게 제공해주는 이 건물이 1974년대 건립이 됐다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예. 이 어린이 창의관과 제가 친구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74년생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 어린이 창의관이 범띠였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품격 메인 코너죠. 네. 리더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키워드를 통해서
리더의 생각들을 네, 낱낱이 분석해보는 이름하여 리더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장강식 의장님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메시지 네.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네. 열어볼까요? 네. 짠! 짠! 미스터 탱크. 미스터 탱크, 아, 아주 저돌적인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의장님? 우리 MC님들 제가 이 탱크처럼 아주 저절적으로 좀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 같이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첫인상이 아까 저희가 이 녹화 전에 대기실에서 한 30분 정도 같이 대화를 나눴잖아요. 네. 저는 그때 느낌이 그냥 소프트 아이스크림? 카스테라? 되게 저는 부드러운 이미지로 봤는데 네. 왜 어떻게 외장 활동에서는 네. 조금 진취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외장 활동을 하면서 샀던 행동에서 아마 그런 닉네임이 붙게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기본이 충실하자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좀 의회는 의회답게 그 기본이 충실하고 또 집행부는 집행기관답게 자기들의 어떤 그 집행을 해나가는 기관의 그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은 네. 그것이 결국은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지 않겠느냐.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부산 진구에는 이제 서면에 가면 중심 상업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네. 우리나라 대기업인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 부산 본점에 그 부동산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서 그 공시지가가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알아보니까 주변 상업지역보다 롯데백화점 본점의 그 공시지가가 너무 현저히 낮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낮게 측정되어 있는 이 부분은 뭔가 잘못이 됐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했죠. 저희도 조사를 해보니까 뭐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당연히 큰 부분이 이 표준지 선정이에요. 어디에다가 표준지를 잡아서 그 표준지에 맞게끔 가격대를 맞추어서 공시지가를 측정하는데 이 부분 잘못되었다 해서 부동산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 부산진구 의회 명의로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재산정을 하게 되었죠. 그 결과 세수 부분에 대해서 1년에 10억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10억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 기초의회에서 세수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런 세수를 확보한 건 아마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 있는 일이었을 거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좀 많은 칭찬도 받게 되었는데 네. 기업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것이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네. 비록 그것이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저희도 밀어붙여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사례들 때문에 미스터 탱커 이렇게 뱀이 붙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은 뭐 무식하게 밀어붙이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아주 과학적이고 제가 체계적으로 조사를 그렇죠. 해서 네. 이것이 정당하다. 네네. 이 주장은 우리가 꼭 해야 된다 네. 하는 부분에 대한 계기가 때문에 그런 닉네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좋게 봐주십시오. 네. 네. 사실 이 리더에게 추진력이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네. 혹시 처음 시작해서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작년에 저희 이제 부산에 그 폭우가 쏟아졌어요. 네. 천년 만원 비가 와가지고 네. 우리 부산 진구 저 중앙에 가면은 동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큰 하천이 네. 있는데 그쪽에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그 하류 지역에 있는 우리 범천동 주민들이 그 폭우에 피해를 받게 되고 네. 너무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와서 예.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왔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반복되지 않겠다고 준비를 하지만은 나 이걸 집행부만 몇 개 날 게 아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특위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4개월 동안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문가도 만나보고 또 동천 현장에 배 타고 나와가지고 물이 넘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또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 만나서 어떤 게 불편했느냐 어떤 제도를 개선하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4개월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네.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동천의 대형 펌프장을 저희들이 아주 큰 금액을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폭우가 쏟아지면 이 대형 펌프장을 가동을 하면은 그 물이 이제 전부 다 그쪽으로 흡수되게끔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가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진행하게 되었고 만약에 그 이후에 비가 더웠을 경우에도 그 주민들 그 앞쪽에 차수막을 해서 방음막으로 해서 비가 집으로 넘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데 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냈고 저희 부산 진구에는 부전 도서관이라는 아주 오래된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을 어떻게 조금 더 주민들하고 가깝게 친숙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리 도서관 그런 연구단체도 만들었고 우리 부산 진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체를 만들고
그 행안부라고 하죠. 행안부에서 네. 지침은 내려옵니다. 기본적인 의회 독립에 대한 지침은 내려오지만은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 연구 단체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그거 적용시키기 위해서 지금 의원들이 서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거의 하루 또 시도 못 해요 우리 의원들이. 네. 뭐 의원들한테 좀 미안하기는 한데 사실은 또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다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남은 임기 동안에 정말 철저한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들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의정 활동을 마치면은 부산 진구가 아마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자랑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한 지역으로 인정받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사권이 있는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냥 미스터 탱크가 아니라 미스터 탱크탄 형사 아닙니까? 별명이? 지금 별명은 미스터 탱크 or 탱크탄 형사신데 학창 시절에도 별명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 제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좀 오거든요. 좀 오지랖이 넓었습니다. 오지랖이 됐다는 건 주변에 누가 뭐 하면은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제 별명이 미스터 짱가입니다. 짱가. 짱가. 우리 이제 옛날에 어린이들 짱가. 만화 영화에 나오는 짱가, 우리들의 짱가 뭐 이런 노래도 있고. 아, 노래는 좀 못하시네요. 어디선가 뭐 무슨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 네. 그 짱가. 아이고 역시 우리 김대현님 잘하시네요. 아, 아닙니다. 남이 어려우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좀 이런 나쁜 습관이다 보니까. 그게 나쁜 습관일까요? 그 오지랖이 넓으면 상당 손해를 보죠. 오지랖이 넓으면 너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 부인만 피곤하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와이프가 항상 그런 지적을 하죠. 당신 네. 오지랖 때문에 손해 본다고. 아, 네. 그럼 혹시 지금의 이 별명인 미스터 탱크는 혹시 마음에 드세요? 닉네임이나 별명은 자기가 원해서 생기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 사람의 활동이나 네네.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여러 가지 종합해서 생기는데 네. 저는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미스터 탱크라는 별명을 지어준다면 정말 고맙게 받겠습니다. 탱크답게 열심히 일하고 그런 모습으로서 의정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조금 멋쩍지만은 제가 한번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아, 미스터 탱크. 부산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준 미스터 탱크가 편말인데. 뭐, 제 편말을 차도 괜찮겠죠? 그럼요. 그럼요. 이름표인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미스터 탱크탄 짱가님의 두 번째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메시지. 짠! 핵인싸.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부산 진구도 부산에서 보면 딱 중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가장 또 번화가인 서면도 있고 그만큼 또 신경 쓰시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설명을 제가 이렇게 잠깐만 갑자기 준비해 오셨군요. 아 제가 이렇게 이 조금 하나 준비를 하였는데 조금 같진 않은데요. 그렇죠. 막 부산을 방문하는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 젊은이들도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해운대가 아닙니다. 네. 서면이 가장 많이 모입니다. 동계학적으로. 근데 이 서면을 저희 집행부에 있는 우리 수장인 우리 구청장과 또 의회에서 이제 저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청년 창업의 메카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참 많은 이들의 행거를 이거를 뭐 다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화면에 한번 비춰주려고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처음에 보면 KTNG 상상마당 개강, 전북카페 거리, CNN에서 선정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이 전북카페 거리를 이 특가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서면 기술 창업 촉진센터, 전리단길 청년 플랫폼, 뭐 3D 맞춤형 신발 매장 조성 사업을 또 저희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청년 창업 자금도 지원하고 있고 청년인들이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산에 저 e스포츠 경기장이라고 게임하는 데 있잖아요. 이것이 또 우리 서면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게임 시합도 하고 정말 청년들을 모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아트 프리마켓뿐만 아니고 청년 창조 발전소 등 이외에 많은 부분의 청년 창업과 관련된 일을 2018년부터 지금까지 만 3년 동안 정말 많이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 서면을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꼭 청년 창업의 최고 1번지 메카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는 부분들 때문에 좀
핵인사라고 표현할까요? 일단 그렇게 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유행을 선도하고 또 앞서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게 인사 중에서도 핵인사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경우도 그렇죠. 있을까요? 예, 뭐 저희들 자랑 같은 이야기지만은 네. 오늘 뭐 방송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 원래 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자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괜찮습니다. 예. 편안하게 예, 예. 주초에서 가장 최초로 의회의 그 인터넷 본회의 방송을 생방송으로 시작한 곳이 부산 진구 의회이고 아마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최초로 의회 차원의 홍보계가 저희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의장을 맡아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법률 전문가와 이 회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나면은 좀 더 정확한 감시 견제를 할 수 있는 정말 국가에서 바라는 의회의 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사실은 부산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구에서 정말 좀 부러워합니다, 저희들은. 네. 그리고 벤치마킹도 많이 해가고 있고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항상 앞장서면서 또 리드가 되어서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과의 소통이잖아요.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의회 홍보계가 있는 것은 우리 부산 진구밖에 없는데 네. 이 홍보계를 만들었던 그 역할이 주민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게 더 큰 가치인 거죠. 네. 저희들이 이 의회에 보면은 우리 부산진구의회 제가 오늘 책자를 가져왔는데. 뭘 많이 준비하셨네요. 저희 예. 부산진구의회 이렇게 이제 이런 책자들이 의회 소식지라고 합니다. 예. 이 소식지를 예. 저희들은 이거 1년에 4번 발행을 하는데 분기별로 발행을 하죠. 지금 보면 55회, 56회, 뭐 57회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 과거에 제가 의장을 하기 전에도 의회 소식지는 발행을 했는데 뭐 선거법상 아무데나 갖다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신청을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다루는 부분들은 저희들 지역 주민들 또 우리 지역의 유관 단체 봉사를 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소방서 같으면은 이 소방서 소장님과 그 소방서가 활동하는 내용들을 또 알려주고 또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작지만은 내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 위주로 저희들이 직접 인터뷰를 해서 네.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좋은 이야기들이 이제 평가가 참 좋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소통이 앞으로 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인 상황이 네. 되는 거죠. 아마 주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홍보하시고 네. 또 많은 진심을 받아가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키워드 그래요.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워너비. 네, 혹시 의장님이 꿈꾸시는 우리 부산 진구 어떤 모습일까요? 네, 우리 부산 진구가 정말 환경이 잘 되어 있어요. 가까이 이 부산 시민공원이 16만 평의 시민공원이 정말 자리 차지하고 있고 오늘 이 방송하는 여기도 어린이 공원이지만 이 전체가 성지구 수원지라 해가지고 아주 오래 전부터 아주 좋은 이런 환경이 되어 있고 네. 또 근처에도 송상현 광장 또 저희들이 보면은. 그 국립국악원도 있고 고토르슬 국제아트센터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서면 젊은 그리 서면 그리고 전북카페 그리 정말 이 사이기 좋은 환경을 주민들이 주인이 되고 주민들이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선주직 의원들의 역할이지 않겠느냐 뭐 저만 무조건 잘하겠다 이런 편보다는 같이 노력해서 주민들 같이 노력해서 또 소통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그 정책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중해서 또 그 집행된 예산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네. 저는 정말 그것이 살기 좋은 부산 진구지 않겠느냐 제가 바라는 원어비는 이 멋진 부산 진구 그런 부산 진구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아 우리 의장님의 원어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이 부산 진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겠네요. 네, 지금까지 저돌적인 부산 진구의 사랑을 보여주신 미소탱크 장강식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리더에게 하고 싶었던 말, 궁금한 점, 건의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차마 말씀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담아두셨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쏴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질문을 쏜데이. 네, 부산 진구 주민분들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궁금점 제가 모아봤는데요. 네. 과연 어떤 메시지들 준비되어 있는지 대신 첫 번째 질문 쏴주세요. 네,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아이가 어린 나이부터 사회 문제 등에 관심이 많아 정치나 의정활동에 관심 또한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부산 진구에는 어린이 의회가 있어 아이를 꼭 한번 참여시켜 볼 수 있게 하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통 소식이 없더라고요. 혹시 어린이 의회 행사는 이제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건가요? 만약에 계획에 없으시다면 다시 열어주실 순 없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예. 정말 이 어린이 의회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공문을 부산 진구에 있는 초등학교와 네. 중학교에 제가 직접 공문을 작성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초가 되면은 이 공문이 가면은 그 학교 측에서 어린이 의회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은 네네네. 저희들이 그 일정을 잡아서 어린이 의회를 예를 들어서 전포동에 있는 어린이 학교 어린이 초등학교가 참여를 하면은 전포 지역에 있는 선출직 의원들이 직접 어린이 의회에 참여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의정 본회의장에서 의정 활동하는 그런 것도 모습도 가르쳐 주고 네.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쭉 해왔었는데 2020년부터 지금 한 1년 반 정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여기서 진행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참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올 연말 정도 되어서 집단 면역 체제가 형성되면은 곧이어서 바로 이 특히 다른 일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어머님의 이 부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또다시 공문을 작성해서 네. 전 학교에 배부를 하고 네.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가져갈 네.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조만간 땡크를 또 한번 타시겠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올 연말부터 한번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쏴주세요. 네. 개금 골목시장에서 20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대형 마트들이 많이 생겨 재래시장 상인들 장사가 어려운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재작년에 구의원님들이 오셔서 상인들에게 힘도 주시고 구민들에게 많이 이용해달라는 메시지도 전해주셔서 정말 힘이 되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쳐가는 상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큰 힘 낼 수 있도록 격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 상인분께서 보내셨네요. 우리 상인 여러분 정말 코로나로 힘든 시간 보내시고 계시죠. 저희 의회에서는 이 설 추석 때 항상 이 재래시장 살리기 캠페인 운동을 해왔습니다. 진구에 있는 큰 재래시장 10군데 저희 의회의 예산으로서 프랜카드를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합시다. 우리 재래시장 많이 이용합시다. 그런 캠페인 운동도 하고. 근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진행되면서도 이러한 활동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개금시장 같은 경우는 이 방문객들에게 쉼터, 이 시장에 와서 조금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 공간도 만들고 네. 거기에 또 현대식 화장실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아주 좋은 환경을 지금 제공 하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도 하였습니다. 네. 아마 저희들이 작은 이런 보탬이 개금시장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될 거고 저희 의원들은 또다시 이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 뛰쳐나가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화이팅을 외치면서 네. 여러분 힘내세요를 외치면서 적극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힘내시기에 저희 리더의 품격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뭐 지금까지 리더의 품격 이렇게 끝냈지만 네. 오늘은 특별히 미스터 탱크 하면 화이팅으로 네. 네. 끝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탱크 화이팅! 정말 우리 부산 진구에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유관단체의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경제협력자 여러분들, 작은 일에도 봉사로 앞장서시는 많은 지역 주민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오늘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치인의 꿈, 비전 이런 표현에서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하는 그런 봉사활동처럼 저희들도 저희 임기 동안에 보다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선출직들은 부산 진구를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에 좀 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사는 부산 진구를 만들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